그림은 일단 아 2학기 니네건 아직 교재가 없고 니네 건 교재 사면 뭐 거의 비슷한데요? 교재를 내가 아직 구매를 안 해서 있는 교재를 먼저 얘기하면 2학기 아이씨, 파일이 많아서 찾기가 힘드네. 너라 자, 2학기에 배워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쭉 보겠습니다. 2학기 맞지? 1학기잖아, 이거. 어쩐지 일과가 나오더라. 답지가 나왔네. 193메가. 얼마만에 다운받을까? 빨리 좀 다운받아봐. 자, 오늘 할 거는 문장의 형식인데요. 문장의 형식,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혹시? 들어봤죠? 2학년에 맞게, 또는 3학년에 맞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제 1학기 시험 막 끝나자마자 막 2학기 얘기 막 시작하죠. 자, 먼저 5과에서는 뭘 하느냐? 네, 뭐 니들도 거의 비슷해.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조건문. 조건문은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있네. 접속사 할때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고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은 뭐였더라? unless다 그런 것들 5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Turandot is as cold as ice. 뭐, Turandot는 오페라에 나오는 여자 등장인물인데요. Turandot is as cold as ice. 뭐 뜻이에요? Turandot는 차갑다. 비교의 비교. 원급 비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원급 비교. 비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비교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6과에서는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하고 있죠. This dish, dish가 접시란 뜻도 있지만 한 접시의 음식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한뭔 소리예요? 이 음식이 탕평채라고 불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과 문법 뭐 수동태죠. 됐습니까? By people이 생겼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킹 영조, 영조 왕이죠. 영조라는 왕이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그래서 영조 임금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뭔가를 offer, 뭐였다? 제시했다, 제공했다, 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special은 자 여기에 수동태가 내용이 많아요. 수동태가 내용이 많은 문법이니까 얘는 다른 문법 하나 두 개씩 끼워 놓는데 다른 문법 하나는 짧은 거 넣은 거죠. 그래서 어순 주의해야 하는 문법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뭐 여기다가 뭐할 특별한 것 해야 할 특별한 것 하고 싶으면 뭐였습니까? something special to do 뭐 이런 것도 배웠죠. 어순 주의해라라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대비가 될 거고요. 그럼 7과 문법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문장이 보이네요.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Bleach 하면 표백제를 bleach라 합니다.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뭐 하랍니까? 그렇죠. 표백제를 첨가하래죠. 넣으래죠. To keep the water clear. 그렇죠. 물을 클리어한 상태, 맑은 상태로 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백제를 좀 첨가해 주세요. 문법이 뭐겠어요? 7과 문법은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중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에 대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에 대한 얘기하겠죠. 우리 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Let me just put. 내가 그냥 뭐 하게 해주세요? Put 하게 해주세요. 뭐를? Your phone을 어디다가? In a glass. 잔 속에다가 너의 폰을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법은 뭐냐 하면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 중에서 5형식인데 사역 동사라는 게 사용돼가지고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가 to도 안 되고 doing도 안 되고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 오늘 수업할 내용에 오늘부터 시작할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아참뭐 나머지 애들도 우리가 했나 안 했나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수동태 했고 어순주의 했고 우리과는 다 했네요. 그다음에 오가 뭐 이거 뭐 원급 비교는 뭐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충은 했지만 뭐 이건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했습니다. 5과에 그럼 5과 6과 통틀어서 대표 문법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우리가 다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7과 문법은 이거 했고, 이거는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에 들어가게 되고, Let me go. Let me to go 하면 안 된다.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하죠. Let me to introduce 아니고, want A to do죠. want A t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근데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는 let A to do가 아니고, let A do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8과 문법은 뭐가 있냐? 똑같은 문법이네요. 굿나르 saw the river ice cracking. 이것도 오늘 할 내용이에요. See A doing 이라는 표현.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했었죠, 근데 1학년 때. 그쵸? 형식 한번 했었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되게 타이트하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굿나르 told 발토 to continue. 굿나르가 발토에게 계속하라는 것을 말했다. tell A to do. 이것도 계속해서 8과 7과 8과 계속 문장의 형식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문장의 형식 7, 8과에 나오고 뭐 그게 정리해보면 뭐 수동태 한번 들어갔고 뭐 비교 원급 비교 있었고 비교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조금 문법 교재에 인플레가 좀 있어서 인플레라 그러면 못하고 아직 쌓인 게좀 있어서 일단 순서대로 쭉할 건데 제일 먼저 문장의 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형용사와 부사를 하도록 하죠. 형용사와 부사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짜잘부리한 것들 좀 천천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군요.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은 he라고 할수 있고 어떤 여자 한 명은 she라고 할수 있는 거고 누가 뭘 갖고 있다, 누가 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하다시가 들어갔는데 그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죠. he가 she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죠, 선생님이랑.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연습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시험에서 못 쓰기 좀 있어서.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의 형식이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9형식, 이런 게 아니고, 5형식까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장의 형식 파트는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뭐, 문장의 형식 뭐,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 당연히 까먹었겠지만 당연히 까먹었겠지만 문장의 형식을 내가 시작할 때아 문장의 형식은 뭐만 할줄 알면 돼? 뭐 기억하고 있는 그날 기억하고 하면 돼. 자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일단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것 같은데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게 주어. 가장 중요한 건 동사고 주어 동사. 그러니까 누가 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뭐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 하거나 이런 거 하거나 이런 걸할수 있어야지. 어떤 말의 끝에 이걸 붙이거나 이걸 붙이거나 이걸 붙일 수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할수 있게 해주는 게다 누가 하는 일이야? 다 동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단어가 아니고요. 문장이라는 거야, 문장. 그렇습니까? 문장이라면 뭐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동사는 있어야 된다. 동사만 가지고 문장 만드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닥쳐, shut up 뭐 이런 거. 그렇죠? 저 멈춰, stop 뭐 이런 거. 무슨 문? 명령문이라가지고 유가 생략된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런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데요. 뭐 먼저 뭐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지금 얘기한 건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타이핑으로 정리할게요. 제일 먼저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사가 있다. 됐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덧붙인다면, 것이 것이다가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어라고 얘기했죠. 그쵸? 보어는 것이 것이다 되는 명사 보어와, 를 만들 때 쓰는 명사 보어. 뭐, he is a doctor 이런 거죠. 그 다음에 he is happy. 어떻다를 만드는 뭐 형용사 뭐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뭐 영어를 배웠으니까 저도 이제 보어란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건 보어지 막 이럽니다. 그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뭐가 보어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보어잖아 이거 보어 이거 몰라 막 이러는데 왜 보어야 저 목적어 아니야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어를 설명하는 쉬운 방법은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건데 그런데 뜻이 얼만큼 바뀌는 거? 요만큼 바뀌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여기 조금 더 설명하면 뭐 예를 들어서 he is happy 할때 얘는 찾기가 쉬워. 이거 형용사 보호네 이릅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he is happy를 그림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he is happy 대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He gets happy 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그럼 뭐냐? 갑자기 그러면 동사 뒤에 get 뒤에 왔으니까 목적으로 바뀌었냐? 아니란 말이야. 얘도 똑같이 뭐다? 얘도 보어다. 됐습니까? 그냥, 그는 행복하다 이건데, 그는 점점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려고 그냥 be 동사 대신에 get을 넣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는 일은, 자, 왜 보호냐? 지금 he is happy가, 이걸 수학 공식처럼 쓰면 얘를 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얘도 하는 일이 결국 얘랑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 he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 he is happy나 he gets happy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격 보호라고 얘기한 이유는 좀 이따가 목적격 보호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어가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구성 성분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그렇죠. 목적어죠. 이렇게 네 가지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애들 선생님이 이게 끊어읽기라고 그랬잖아. 나머지 덩어리는 뭐다? 뭐라고 부른다? 수식어라고 불러요. 덧붙였단 말이야. 장식품이다. 그럼 나머지 덩어리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수식어고, 수식어는 결국 부사 같은 거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실은 1형식하고 2형식을 똑같다고 보여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뭘 무시하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보호라고 안 하고,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먼저 끊어있게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두 가지 문장이 있다 칩시다. He was late for school. He goes to school at 7. 됐습니까? 먼저 뭐 서로 관계없는 문장이에요, 그냥.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니까? 그거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끊어있기 방법은 누가 다리를 한 덩어리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에? 학교에 지각했어요. 얘도 밑에 것도 끊어있기 하면 He goes to school at 7 하면 누가다? 어디로? 언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고 얘는 참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누가다 이게 같아 보여. 같아 보이는데 근데 앞으로 배우게 될 거에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이런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보고는 일형식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문장을 보고는 이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형식은 그렇죠. 선생님이 그 형식이라는 건 뭐를 따지는 거다? 여기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만 보고 따지는 거야. 이 문장이 어떤 형식인가는. 나머지 애들은 따지는 게 아니야. 문장의 형식에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을 100개 넣을 수도 있어. 능력만 있으면. 이것도 뭐 이거 막 섞어가지고 막 50개 뭐 60개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60개 있던 70개 있던 80개 있던 문장의 형식에 얘들은 아무 영향을 안 끼쳐. 끊어있게 해봤더니 이거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거 어떻게네. 그들이 그런 것들이 막 90개, 100개 있어도 문장의 형식을 다 따지고 얘들 싹 지우고 봤더니 뭐밖에 안 남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남았어. 그럼 일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을 가지고 몇 형식인지 따지는 거고, 그렇다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격부, 목적어 얘들을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끊어읽기는 얘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 주어동사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에서 얘는 여기가 형용사 보호니까 이형식이라고 보호가 있으면 이형식이라고 하고 뭐 보호도 없고 목적어도 없네 그냥 주어동사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일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 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뭔지부터 먼저 설명했습니다. 주어동사 주어 목적어를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것도 쭉 보면 이제 뭐 일형식, 이형식 얘기합니다. 뭐 아까 일형식, 이형식 문장 여러분들 방금 만나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있거나 주어랑 동사가 있거나 주어 동사만 있으면 일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네. 일형식이면 주어 동사. 나머지는 언제, 어디서, 누가, 아니, 누가 없는 거고, 언제, when, where, how, why만 남는 거. 그 다음에 이 형식은 뭐 있는 거? 주어, 동사, 플러스, 보호가 있을 때, 이 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잘안 쓰지만,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종종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형식, 4형식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적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는 거.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 동사, 그냥 목적어가 아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는 거고. 뭐 간목, 직목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나 사형식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불리는 애들만 뭐라고 불리는 애들 수여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만 사형식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뭐 이렇게 통이 들어 있는데 머릿속에 박스가 있는데 뭐 원투 뚜껑 열어봤더니 디사이드 플랜 뭐뭐 그다음에 뭐야 뭐뭐뭐 많죠 뭐 위시 뭐 호프 뭐 이런 애들이 아 하면서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수여 동사라는 통을 딱 열어봤더니 give, send, show, teach, make. 근데 그 안에 이 박스는 칸막이가 두 개가 딱 있어. 그래서 세 그루로 나와요. give랑 send랑 teach랑 show 이런 애들은 같이 있겠죠.
걔들은 형식 전환할 때 to 쓰니까 give a b, give b to a 이거죠. 그 다음에 뭐 make랑 buy랑 cook이랑 paint 뭐 애들은 같이 있겠죠. 걔들은 형식 전환할 때 for 쓰니까. 그 다음에 where로 있는 애 ask. 근데 ask 옆에 inquire도 있겠죠. 그렇죠. inquire도 물어보다라는 뜻이니까 ask inquire 같은 애도 of 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supply라는 동사가 있어, supply. 혹시 뜻을 알 텐데? supply. 모릅니까? 이게 공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뭐 이건 그냥 필기할 필요도 들어두세요. 수요 동사란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야. supply라는 동사가 있는데 공급하다인데, 그러면 supply A, B 하면 뭐될것 같아? B를 공급하다 이거 같은데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수요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따로 모아놓고 뭐라는 제목을 붙여놨냐.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뭐 이렇게 이름 붙여놨. 그렇습니까? 벌써 얼굴에 막 그림자가 드리우죠.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 하루아침에 다 알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몇번 만에 알아라? 그렇죠. 5번 너무 적다, 이거는. 10번 너무 많다.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수요 동사란 말을 왜 붙여왔나? 사형식 할수 있는 애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애들, give AB, show AB, teach AB, send AB, make AB, cook AB, paint AB, ask AB. 좋습니까? tell AB도 있네.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을 따로 모아놨다. 목적어가 두개 있으니까 사용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사용식에 사용식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 문장은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뭐까지만 배웠냐면 요까지만 배웠었어요. 1학년 때 교재에서. 근데 나는 이제 1학년 때그 교재할 때 요까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오형식이 좀 복잡하니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싫어요? 하지 말까요? 할래? 어쩔래? 자, 슬슬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일단 세 가지 유형이니까 1번 뭐였더라? 이거부터 하네요? 콜 AB부터 아닌가요? 콜 AB. 콜 AB 뭔 뜻이에요? A를 B라고 부르다죠. 그렇죠? 근데 콜 AB가 생긴 게 이거는 뭐 이거랑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자꾸 사용식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 아닙니다. 사용식 아니야. 뭐 생긴 게 비슷하다고. 오, give AB가 사용식이었으니까 call AB 사용식이겠네. 얘는 사용식이 아니야. 왜 사용식이 아닌지 여기서 비교해 보면. 자, call AB 해놓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so A is B라고 했잖아. 그쵸? 자, call AB의 뜻이 A를 B라고 불러.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너를 뭐, 바보야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너는 바보다. 됐습니까? 근데 give AB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so A is B라고 해보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너는 선물이다. 안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오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얘는 아니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형식 할때 내가 so 어쩌고저쩌고 이거 무지막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문법적 용어 조금 이제 덧붙여서 이제 so 이거 어차피 했으니까. 자, call 뒤에 A를 보고 무슨 어? 목적어라 그랬고요. 얘를 보고 뭐라는지 기억나시죠? 얘를 보고 뭐라. 얘가 목적어인데 얘가 하는 말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뭐라 그랬더라? 목적격 보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적격 보어로 구성됩니다. 근데 보어는 뭐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뭐랑 뭐,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었어?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보호인 거야, 이거는?
그렇죠. 명사 보는 거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형. 둘다 명사인 경우. 목적어는 명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보호도 명사인 유형이 콜 AB. 됐습니까? 뭐콜 AB에서 조금 어려운 게뭐 elect AB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elect AB가 뭐였더라? A를 B로 선출하다. A를 B로 뽑다. 됐습니까? elect me as a school president 뭐 이러잖아. 그쵸? 나를 학교 정교회장으로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대표 유형이 뭐였더라? 그렇죠. make A 어떤 시였죠. make A 어떤. 자, she made me happy. So, made였는데. I was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그래 나는 행복했었다. So I was happy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시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고. She made me happy. 그리고 이 유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She made a cake delicious. 그녀가 뭐 했다? 만들었다. 무엇을? 그 케이크를 어떻게? 맛있게. 그렇죠? 그녀가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었다. 어? 어디가 틀렸지? Delicious 맛있는 deliciously 맛있게. 그녀가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었다. 맛있는 만들었어. 맛있게 만들었어.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지? 틀렸다고.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돼? 이게 와야 돼. 왜? So. The cake was delicious, 리아. The cake was delicious, 야. Was delicious.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됐습니까? 뭐 굳이 지울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뭐, delicious, 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 왜 없는 거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좀, 할수 없나? 있습니까? 뭐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아유 너무 작네. 좀더 작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였더라? 그렇죠. Want A to do였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자, 근데 to do인데 이거 to 부정사 네 가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 그거 말고도 더 배웠지만 대표적인 건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거 결국은 무슨 이거 보호인데 지금 표시한 게 목적격 보호인데 보호 중에서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야 명사 보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so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I wanted her to 뭐 할까? To I wanted her to 뭐 할까? 아, 이거 하자. 니네 학교에서 했던 거. 그리고 얘도 힘으로 바꿀게. wanted him not to sleep during the class. 그래서 내가 뭐 했습니까? 원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자지 않는 것을. 어떤 것 동안? 수업 동안. 난 수업 시간에 그 녀석이 잠자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어쭈로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밤 딱 맞고 이제 딱밤 딱 맞고 딱밤 딱 맞았으니까 그래서 딱 맞았으니까 So he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Didn't sleep during the class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블라블라 처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딱밤 맞고 수업 시간에 잠들지 않았다. 수호라는 말을 할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딱밤 맞고는 계속 졸 수도 있겠죠. 물론 내 말을 잘 듣는 녀석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우형식이라고 하죠. 뭐야? 너는 왜 너는 뭐 됐습니까? 이거 우형식인데 여기서 막 끝났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애들 이 뭐가 있느냐? Tell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A 보고 뭐뭐라고 말하는 거죠. Advise A to do A 보고 뭐뭐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Force라는 단어가 있어. Force, 강요하다. Force. Force A to do, A 보고 뭐뭐라고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는 거죠. Force A to do 이런 것들, 그럼 이런 녀석들이 이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Ask A to do 있네, 참. Ask는 사형식 할 때도 나왔지만, Ask A, B는 사형식인데 그때 A에게 B를 물어보라고. Ask A to do는 뭔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을 묻다. 가 아니라 했죠. 제발 요청하다. 그렇죠. 요청하다라 했죠. Ask A to A 보고 뭐뭐 좀 하라고 요청하다.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다고 ask가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죠. 3-2 이게 1이었어. 이게 3-2였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목적격 보호가 지금 세 번째 이유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고 싶다? 목적어와 할 동작을 집어넣고 싶다. 됐습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뭔사라 그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보고 뭔사라 그래? 동사라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동사가 있어. 그럼 얘가 또 동사 뭐 시제도 맞추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시제도 못 맞추고 그냥 뭐의 의미만 갖고 있어야 돼?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나는 동사가 아니에요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2를 붙여놓는단 말이야. 이게 3-1이었죠. 3-1을 해줘야 되는데. 뭐 A라고 3-A라 할게요. 그럼 이제 3-2를 할 차례네요. 3-B를 할 차례네요. 그래? 워드 되게 못 쓴다, 그치? 그래서 B의 유형은 뭐였냐 하면은, 뭐 할까? 여기 뭐, 알파벳이 있으니까 보기가 싫다. 뭐, 어떻게 다 보기 싫지, 뭐. Make A do였죠, Make A do. Make A do는 뭐였어요, Make A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지금 이제, 선생님, 메이크는 사형식 동사 아닙니까? 아, 그건 사형식 동사의 뜻으로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할땐 사형식이겠지. 근데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할 때는 수요 동사가 아니고, 사형식 동사가 아니고, 그때를 보고 그런 뜻으로 쓰였다. 그럴 때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킨다. 이런 뜻일 때는, 그때는 수요 동사, 사역 동사가 아니고, 아니, 뭐야,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가 아니고, 사역 동사라고 말한대요. 사역이란 말이 그게 이제 뭐그뭐그 군대 가면 많이 들어요. 자, 오늘 사역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역 나가실 분들 연병장에 집합해 삽 들고 집합하세요 말입니다. 좀 이따 다할 일이죠. 아, 이제 앞으로 안 한대요. 청소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민간에게 맡긴다 그러는데요. 병사들이 안 하고. 어쨌든 자네 오늘 사역병으로 차출됐으니까 좀 이따가 간편한 차림과 생활복과 그다음 삽 들고 연병장으로 몇 시까지 나와야 됩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좀 이따가 삽질시키겠다. 일시키겠다 이 말인 거죠. 사역병들. 사역이 일시킨다는 뜻인 거야. 일을 시킨다. 그거 사실 일본 말이에요. 그니까 어쨌든 사역 뭐를 시킨다란 뜻으로 쓰인 애들이 make, have, let이 있었습니다. make, have, let. 그리고 준사역 동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그렇죠. 헬프가 있었죠. 헬프는 왜 준사역 동사라고 하냐? A 보고 A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표현을 help A to do로 정상적으로 원투처럼 해도 되고 help A do로 해도 된다. 사역 동사처럼 해도 된단 말이야. 둘다 된단 말이야. 근데 make have let은 목적어가 할 행동을 뭐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동사의 원형 시제도 안 맞춰. 알겠습니까? 뭐 과거에 시켰다 뭐뭐 뭐 뛰도록 시켰다는데 그러면 뭐런 아니고 뭐 시켰던 게 과거니까 뛰는 것도 과거니까 런 말고 랜 써야 되겠네. 뭐 she made me 뭐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녀가 나보고 뛰라고 시켰다고 하면 she made me run 해야 된단 말이야.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투가 없는 동사 원형 시제 일치도 안 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 세 번째 녀석은 뭐냐? C, A, do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C, A, doing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죠. 뭐 간단한 예문 하나만 쓰면 뭐 She made me ran 하면 안 되고 She made me run away. 그녀가 나보고 뭐하라고 시켰다? 달아나라고 시켰다. 야 튀어 튀어 튀어! 맞습니까? 저기 뭐 학교 화장실에서 보면 가끔씩 그런 애도 있잖아. 튀어 튀어 튀어. 아, 학교 화장실 아니구나. 그 학교 옆산이나 뒷산 뭐 이런 데 가끔씩 보면. 그쵸?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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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친구도 못 봤어요? 아니 태워보지 않았나요 혹시? 태워본 적 없어요? 좀 착한 학생들밖에 없네. 초이 약간 표정이 옛날을 회상하는 것 같은 농담이고요. 자, CA도 A를 보고 뭐냐? A가 뭐뭐하, 보다라는 표현인 거죠. A가 뭐뭐하는 것을 보다라는 표현. 그리고 뭐뭐하는 중인 A를 보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뭐 이런 구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너무 지금 다 설명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 했던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까먹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포커스 5가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는 게 여기에서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 다르겠다.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 지각 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지각이 이렇게 뭔가 이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걸 한자로 지각이라고 그러죠. 지각능력, 인지능력 이런 거. 그래서 받아들이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필하거나 터치 말고 뭐뭐 뭐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이렇게 얘기하는 오감. 그렇죠? 육감 아닙니까? 육감은 없어. 그렇습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지 여섯 가지 감각기관 아니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동사들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하고, 이거는, 그 문법하고는 달라요. 어느 문법이냐면, look happy하고는 다른 문법이야. 그거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된다라는 문법이었어요. 이 형식 할때할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자, 문장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이제 봅시다. 자,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따라 구분된다 했고, 아까 전에 구성 요소가 뭔지 얘기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하고 붙는 말들 있죠. 사사사사 말고, 명사, 형용사, 부사, 뭐, 동사는 양쪽에 다 쓰지만, 뭐, 이런 것들. 전치사 이런 건뭐 명칭이다? 재료 명칭이다. 재료 명칭. 됐습니까? 이 재료가 뭐랄 이 재료 뭐 벽돌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콘크리트예요. 유리예요. 유리를 가지고 문을 만든다. 그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유리를 가지고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 못 만들겠죠. 그렇죠? 치마 입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못 쓴단 말인 거야. 부사를 가지고 보호는 못 한단 말인 거야. 유리를 가지고 계단을 못 만드듯이, 부사를 가지고 보호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부사를 가지고 주어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할, 뭐, 이게 기둥이다, 벽이다, 천정이다, 바닥이다라는 게 주어, 목적어, 보호, 수식어, 서술어. 동사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얘들을 보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건 품사라고 하는 거.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얘기고. 그래서 무슨 어에 따라서 구분된다. 주어냐, 목적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목적어란다. 명령문은 제외죠. 뭐 근데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누가다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뭐뭐 한다. 누가다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럼 얘가 꼭 있어야 되니까 얘만 있는 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일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호와 목적어는 이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한번 또 넘겨야 되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이제 동사의 종류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이 동사의 종류가 뭔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잘 쓰진 않지만 종종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하면 동사의 종류를 설명할 때는 아까 전에 뭐야 수여 동사를 그러니까 사형식 만들 수 있는 동사 종류 따로 모아놨다 그랬죠. 그를 보고 수여 동사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보고 뭐뭐를 하라고 시키는데 뭐야 A가 할 동작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애들을 따로 모아놓고 걔들은 뭐라고 그런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거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장은 달라지는 거. 아이 고우 투더 뮤지엄 아이 비지 더 뮤지엄 결국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박물관으로 뭐 간단 얘기인 거잖아. 박물관에 간다 뭐 박물관 방문한다 결국 똑같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냐면 얘는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re. 근데 얘는 몇 형식이 될것 같아요? 삼형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무슨 어야? 목적어가 몇개 있어요? 한개 있으면 삼형식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일형식이고 그럼 얘는 이형식이겠네? 아니고요. 삼형식이라고요. 이형식은 뭐가 있어야지 이형식이라고 해서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일형식이고 하나는 뒤에 누가 뭐 한다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이 왔으니까 얘는 삼형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 보고 이 동사가 각각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얘를 보고 뭔 동사라고 하는지 우리 동의는 잘 알고 있죠. 이거 무슨 동사야? 까먹었죠. 타동사죠. 이런 녀석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그러면 이제 알겠죠.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그러니까 1형식, 2형식은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그리고 이제 3형식, 4형식, 5형식을 만들 수 있는 애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자동사도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가 있고 불완전 타동사가 있고 뭐 그런데요.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완자다, 불완자다, 완타다. 불안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옛날 선생님들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어차피 뭐 학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수업에 대해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는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동사가 타동사였단 말인 거예요. 목적어가 없다. 아까 고투스쿨처럼. 고가 뭐였다? 자동사였다. 전사 필요하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어도 마찬가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뭐 문장의 형식을 어떤 문장을 보고, 야, 이거 몇 형식이야? 천지 쓸데없는 짓이야. 됐습니까? 다만 뭐할줄 알면 된다고? 끊어있게 할줄 알면 된다고. 됐습니까? 예. 뭐 어쨌든 뭐 구분 뭐 하긴 일단 이과를 배우니까 구분할 줄 알긴 알아야 될 테니까. 자, 보어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을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5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문장의 형식에는 전혀 주지 않는다. 영향을.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이겠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새가 뭐 우리말 보면 새들이 하늘에서 난대요. 누가 새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뭐 한다 난다. 새들이 난다. Birds fly. 그래서 뭐밖에 없어.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야. 주요 구성 성분은.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 they fly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반면에 누가 희가 이거 끊을게 하면 끊을 데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일형식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보고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에 와가지고 뭐 것이다 됐어. 것이 것이다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굳이 뭐 일형식하고는 다르다. 됐습니까? 이형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난 창문을 깨 누가 내가 무엇을 뭐 했다 깼다 됐습니까? 뭐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break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is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게 다 명사란 얘기고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삼형식이로 안 돼요. 삼형식은 목적어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동사 뭐라고 불리는 동사들만 할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품행이 방정맞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 상을 뭐 합니다? 수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무개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품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직접 목적어. 이건 뭐 어떤 선생님 I O D O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이 말이에요. indirect 간접적인, direct 직접적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뭐 간목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그렇지? 간목 아 이따 길다. I O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om did Fred give his email address?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Fred give to you? 하는 게 자연스럽죠. Give you 하는 것보다 What did Fred give you? 보다는 What did Fred give to you?가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갑자기 수동태로 가볼까? 자, 그래서 이 문장 수동태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떻게 수동태로 할 건데. 그쵸? 이거 수동태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수동태로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못하죠. 그쵸? 자, 이 문장 수동태로 해볼까요? The window was broken by me. 자, 그러면 일형식, 이형식은 왜 수동태를 못했지? 그렇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네.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 할수 있고, 그럼 몇 형식부터 수동태 할수 있다? 3형식부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I was given his address, email address by Fred. His email address was Given to me by Fred. 그렇죠. 사형식은 수동태 몇개할수 있었어? 왜? 왜두개할수 있어? 두 개라서. 근데 인신매매범 되지 말라 그랬죠. 됐습니까? 어? by 같은 그런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로 못한다 했었죠. 사람을 주어로는 못했었습니다. 사람 목적. 간접 목적어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가 몇개 있었어. 뭐 팔지 말고. 됐습니까? 팔지 말고 또 뭐였더라? 요리해 먹지도 마시고요. 됐습니까? I was cooked. My mom cooked me 뭐썸 라면 이랬는데 I was cooked 이러면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라면 was cooked 이건 되겠죠. 옛날에 했던 것들이죠 다? 그렇죠. 다 까먹었잖아.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은 I saw Mina 일부러 이제 뭐 여기에 I wanted였다. 그러면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기를 원했다겠죠? 그러면
밑에 거 말고 I wanted Mina to clean the room 이렇게 되겠지. 정상이죠 이거. 근데 이제 내가 미나가 방 청소하기를 원했다가 아니고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 봤다 하니까 I saw Mina clean the room 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 자꾸 여기다가 탁 넣어놓고 몇개 틀렸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아 선생님 이제 말도 안 되죠. 해야죠. 이러면서 뭐라고 주장한다? 시제 일치입니다.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헷갈려요. 근데 왜 헷갈리는지 봅시다. 자, 아, 먼저 좀더 설명하면.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투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투 뒤에 동사에 원형을 써야 투 분용사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동, 투, 이 뭐라고 부르냐, 이 목적격 부호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원형 부정사라 그래요. 투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쓰는 부정사겠지.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뭐 없다? 투 없다. 그래서 얘를 보고 명칭이 원형 부정사. 원래 형태의 투 없는 형태의 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사역 동사하고 지각 동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왜 클린드 해놓으면 왜 애들이 헷갈려 하냐면 문장 두개 비교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이 클린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래. 됐습니까? 아 이거 이건 안 되네. 혹시 뭐 이거 할까? 아 들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위에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한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나 미나 방 청소한 거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클린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I knew Mina cleaned the room. 왜냐하면 왜 여긴 이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뻔하지만 I saw Mina the room. 물론 클리닝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르고요. 이 형태로 좋아요. 왜 그러냐? 선생님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얘는 도대체 왜 CJLC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미나가 그방 청소한 보았다니까. 됐습니까? 나는 미나가 그방 청소한 보았다니까. 는 것을 봤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얘는 또왜 이랬습니까?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that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란 말은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고 주어 동사가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래요? 땡땡사. 지금 시험 치고 있네. 접속사죠. 무슨 관계사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접속사 파트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접속사 나오면 뭐가 두번 나와서 주어 동사가 두번 나와서 접속사 파트든 뭐 관계사 파트든 뭐 이런 것들 할때뭘 조심해야 된다? 시제의 일치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나는 미나가 청소했다라 는 것을 알고 있었다야 이거는. 근데 밑에 거는 나는 미나가 그방 청소한 봤다. 또는 청소하고 있는 미나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된다? 이거 된단 말이죠. 그렇죠. 둘중 뭐?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자, 이걸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형태도 된다 그래놓고 이게 동명사계 현재 분사계 무지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게 동명사로 무지하게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는 것을 봤다. 방 청소하는 것 동명사래. 아니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그러면 이 문법 여기에 ing형도 가능하다는 건 어느 문법이랑 연결되냐면 바로 이 문법하고 연결돼. 이거 뭐예요? 뭐 하는 놈이에요? 이놈. 그렇죠. 무수격 관계 대명사야. 자 플러스 비동사는 뭐할수 있다? 오케이. 관계사절은 무슨 시 역할?
그렇죠. 형용사 역 어떤 식 역할이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도 여전히 형용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것이라야 돼. 청소하는 중인이라야 돼. 이 돼야 되는.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면 현재 됐습니까? 청소하고 있는 미나를 봤다. 어쨌든 이 형태도 가능한 청소하 봤다. 근데 사역 동사는 나는 미나에게 청소하라고 시켰다. 해부도 시키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클리는 형태는 오케이. CJ일치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to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 될까 안 될까? 왜안 되냐면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한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하고 있는데 시키면 미나 청소하기 싫겠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는 여기에 동사 원형 부정사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시컷 가르쳐 놓고 갑자기 이건 예방접종. 조금 쉽게 가자. 자, I had a room. 뭐 여기다 클린을.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번에는 나는 누구에 의해? 누가 뭐 되어지도록? 방이 깨끗해지도록 난 미나에 의해서 그 방이 청소되도록 시켰다. 그럼 여기 이번에 클린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게? 몇 번째 녀석? 아, 선생님 헷갈려요. 아까 전에 여기 동사 원형 써야 된다더니 왜또 이번에는 얘예요? 이럽니다. 야, 방이 청소를 하냐, 청소 되냐? 돼요. 여기 뭐 생겼댈게? 헤이, 이게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세 번째 녀석이잖아. 됐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가졌어. 뭘 가졌어? 방을 가지게 된 거야. 방은 방인데 어떤 방? 청소하는 방이야. 방이 막 청소를 막, 와, 신기하겠다. 그렇죠? 청소하는 방이야. 청소된 방이야. 청소된 방. 그러니까 여기 클린의 형태는 여기 이번에는 얘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 안 돼. 뭘 따져야 되냐.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건지를 따지고 동사의 형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중학교에도 영어 똑같이 시험 치잖아. 뭐 선생님 종종 이제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뭐가 다른지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니들 막 겁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한 줄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미리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지금 있는 친구들 하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일단 너비죠. 너비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무슨 한 1시경에 무슨 숫자를 하나 보냈는데 아무도 모르는 위치네요. 네. 이들은 원 했고 이제 투도 하자. 됐습니까? 어휘 시작했어. 다시. 됐습니까? 시험 대비 기간 아니니까. 어휘가 그래 하여튼 어려워진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법 문제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뭐한뭐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뭐한네 문제 정도 치거든요. 특히 17개 빼면 뭐 특히 빼면 17 빼기 44 정도 돼요. 그니까 시험 치는데 거기에 문법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문법 문제는 그 중에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문제 특히 17 뭐 나머지는 독해도 이제 뭐 유형이 좀 나뉘어요. 뭐 주제 찾기 뭐 문장 삽입하기, 무관한 문장, 전체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서 골라내기, 어떤 문장 하나 해놓고 얘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그다음에 문장의 순서를 막 뒤죽박죽 만들어놓고 어떤 순서가 좋겠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것들, 뭐이 단어가 여기 좋겠니, 오늘 제가 이제 시험 그 만드는 게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좋겠니, 이거 좋겠나 하는 거, 그런 거. 어느 단어가 전체 내용이랑 어울리겠니? 뭐, 그것도 있고, 좀 쉬운 유형으로는 뭐,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샀을 때 설명서 같은 거 있죠? 영어로 된 설명서 쭉 읽게 한 다음에 뭐 이거에 뭐 맞는 내용 같은 거 이게 이 제품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 맞아 아니야 포스터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거 읽고 뭐 이게 뭐 여기에 참가하려면 뭐 참가비가 얼마라고 이게 그 말이 맞냐 틀렸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쭉 있는데 하여튼 그중에 문법 문제는 몇 문제 정도 아실 때 문제가 좀 과거 문제 좀 봤고 딱 그래서 문법 문제 한 많으면 모의고사 기준은 2문제 그런가? 그런데도 애들 점수가 떨어지는 그만큼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 고등학교 영어 어려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막 단어 열심히 막 공부해갖고 막 해석이 다 돼. 근데 해석이 다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는 사실은 뭐의 껍질을 쓰고 있는 영어의 껍질을 쓰고 있는 국어 문제고 국어 문제. 해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국어 문제야. 그래서 뭐그뭐 도대체 뭐 어떻길래 막나나 국어 시험 잘 치고 있고 국어 성적 잘 나오는데 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런 거다 썼나? 맨날 했어요. 아, 두번 시간에 됐나요? 아, 미안합니다. 하도 기억이 나빠가지고. 아닌가? 미안합니다. 아, 좀 딴거 좀, 딴거좀 발명해야 되겠어. 하여튼 뭐 그런 거. 아, 했군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문법 문제는 그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선생님 문법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모의고사 기준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모의고사 기준. 학교 시험은 좀 달라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이제 고3이 되면 문법 문제는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수시로 다들 대학 갈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죠? 그렇죠. 인생 한 방이다. 막 이렇게 뭐 수능 올인 뭐 이런 친구들 없잖아.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 없죠. 좀 지나면 이제 고2쯤 되면 인생 한 방이지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동안 시험 망쳐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몇 프로 안 뽑아. 알겠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뭐 지금이 수능으로 뽑는 게한40% 될까 말까, 안 돼, 40%가 안될 거야, 아마. 그쵸? 그만큼 이제 수시 비중을 높이는데, 그러면 이제 1학년 때부터 시험을 잘 쳐야 되겠죠. 그렇죠? 학교 분위기 장만하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애가 내 적이죠. 그렇죠? 뭐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도 뭐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상막하지 않아요. 서로 잘 도와주고 그럽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학교 시험은 문법 문제가 1, 2학년 때 비중이 좀 많아요. 한뭐한 전체 시험에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은 떼고 가야 된다. 그때 가갖고 뭐 관계서가 뭐지? 이거서 안 돼. 그러니까 형식이 뭐지? 목적이 뭐가 뭐야? 뭐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쭉 했고요. 본격적으로 후루룩 지나갑니다. 후루룩 지나갈 것 같죠? 다 했던 거죠. 자, 1, 2, 0 앞에서 막다 설명했어. 그렇죠? 뭐 시작도 책 시작도 안 했는데 앞부분에 설명 다 했어요. 자, 1, 2 형식 문장. 1 형식은 뭐만 있다? 누가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다만 있는 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따지고 봤더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만 나와 있더라.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특성상 이 동사의 특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완전 자동사라고 가르쳤어요. 뭐 그런 애가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가끔 뭐 그런 얘기하는 완전 지 혼자 끝낸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완전 지 혼자 뭐 자기 혼자 자취한다. 완전 자동사다. 그렇습니까? 네, 목적어와 보호 없이도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 이책난이 의미가 완전하다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의미가 완전하진 않아. 됐습니까? 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거 일형식인데 태양이 뜬다만 가지고 의미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하다기보다는 남은 건 뭐밖에 없네? 부사밖에 없네. 됐습니까? 남은 건 부사밖에 없네. 이렇게 해야지. 뭐 의미가 완전하다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이게 뭐왜 의미가 완전한 거야? 의미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수식어가 있어줘야지 의미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 읽게 보면 The girl smiles brightly. 누가 미소가 여기서 미소가 아니고 소녀가 미소를 짓죠.
그래서 미소하면 그 눈이 이렇게 생긴 애가 갑자기 생각나네. 미소에 뭐였더라고. 그렇죠. 되게 시크한 애 있는데. 또 옛날 생각하네 또. 됐습니까? 브라이틀리. 무슨 브라이틀리? 밝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어떻게 미소 짓니? 그러니까 이게 일형식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olphins live in the sea. 누가 뭐 한다? 돌고래들이 산다.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일형식이 된 거예요. 어디? 대양에서 산다. 큰 바다에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은 끊어읽기 하면 여기에 뭐나 뭐가 오는데 어떤 이나 것이 오는데 이 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되고 어떻다가 되거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무슨 보어나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나 명사 보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면 어떤 상태, 형용사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상태 성질 뭐 똑같은 거고요. 뭐 성질 더럽다 이런 거. 어떤 놈? 성질 더러운 놈. 됐습니까? 말로 어떤 것이나 어떤 것이 온다. She is a musician. 그녀는 뭐다? 음악가다. 명사 보호죠. 것이 것이다 됐고요. The plan sounds perfect. 그래서 the plan sounds perfect가 뭐겠어요? 그 계획은 들린다. 완벽한 것 같아. 완벽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얘 대신에 뭐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is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be 동사만 이 형식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뜻을 얼만큼 바꾼 거.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했었냐면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you look happy 이런 문장이 있죠.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되죠. 너 행복하게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지만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sing happily죠. 하지만 행복하게 보인다는 look happily가 아니고 look happy다. 감각 동사 플러스 어떤 시. 감각 동사는 감각을 나타낸 말로 뭐 look happy, sounds good, smells good, tastes good, feel good 이런 것들이 있죠. 보어로 형용사가 사용된다. 뜻이 요만큼 달라진다. The bread smells good. So, the bread is good. 됐습니까? is를 써도 문장이 똑같은 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감각동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감각동사 말고요. 이 동사들 있죠. get happy, turn happy, grow happy, become happy.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얘들도 이 형식 동사가 될수 있다. 뒤에 어떤 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제 장마가 끝났네요? 아직, 오늘도 더 퍼붓구나. 아직 끝나가죠? 일기예보상. 끝난 건 아니고,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it gets hotter 하겠죠. 그래서, 비교급 썼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까? 야 벌써 8월 중순이야 근데. 열, 야 우리 열흘만 버티자. 왜 이렇게 낙관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사람들이. 야 그럼 9월인데 야세세 달씩 나누면은 뭐 12, 1, 2 겨울 어? 3, 4, 5, 봄, 6, 7, 8, 여름. 뭐, 이렇게 아니야? 왜 굿, 굿.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 이 형식에 쓰는 것들. 이 얘기 하네요. 그렇죠? Keep a secret.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keep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삼형식이겠죠. 근데 keep silent 한 뭐야? keep silent.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You should keep silent. You should be silent. 조용히 해야만 돼.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무조건 이형식 이렇게 이형식에 쓰이는 동사에 놓고 뭐 keep, stay, 뭐 stay, 뭐
스테이캄 하면 뭐지만 침착을 유지하다지만 스테이 앳더 호텔은 뭐예요? 그 호텔에 뭔가 이건 일형식인 거고 이건 일형식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사 지금 마치 설명이 얘들은 2형식 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2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Stay at the hotel. Stay는 뒤에 where 왔으니까 1형식이고 Stay calm. 침착을 유지해라. 이런 거할 때는 2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이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go도 2형식 됩니다. 뭐 go hot 하면 더워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go hot. 뭐 go green. 뭐 we should go green 뭐 이런 거 요새 뭐 환경론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we should go green 무슨 뜻이겠어? 우리는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건 go green 이렇게 표현합니다. go green 구린내 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감각형사들 얘기하고 있네요. look happy, sound good, smell good, taste good, feel good.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끊어읽기 하라는 얘기인 거죠. 끊어읽기 해라. 몇 형식이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사구. 부사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다른 말로 정확한 말은 뭐 수식어. 나의 엄마는 바빠 보이시길래 엄마 바빠 그랬더니 어나 바빠 했다. 이 음료는 단맛이 난다. 라는 얘기는 이 음료는 달다.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하다고 느꼈으면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했다. 누가 그 얘기죠, 뭐. 그의 가방은 의자 밑에 있다.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이거 무슨 시제 1번? 현재고 2번? 현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 4형식. 3형식 목적어 몇 개? 사형식 목적어 몇 개? 두 개. 단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그리고 얘들은 특별하게 따로 불린다. 뭐라고? 수여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provide. 뭐 하다? 오케이. provide A, B 하면 A에게 B를 공급하다가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됐어. 메이커가 만들다니까 A에게 B를 만들어준다 될것 같아. 돼 맞아. 바이가 사다니까 A 바이 AB 하면 A에게 B를 사준다. 될것 같아. 맞아. Teach AB A에게 B를 가르쳐준다. 맞아. 지금까지 맞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공급하다니까 A에게 B를 공급하다 될것 같은데 얘는 안 된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 동사라는 명칭을 써놓고 provide나 supply 같은 애들은 수요 동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provide AB나 supply AB 구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일단 그건 예방접종 차원이에요. 그니까, 모든 동사가 다, 뭐뭐에게 뭐뭐를 뭐, 보여주다는 되는데, 뭐뭐에게 뭐뭐를 공급해주다는 안 된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3형식. 목적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만, 뼈다귀만 추리고 났더니, when, where, how, why만 남아있다. 동사의 특성상 이게 이제 무슨 어란 얘기냐면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 타동사. 이런 거 완전 타동사랍니다. 완전 타동사. 목적격 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한 타동사다. 네, 목적의 의미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I want 이러면 얘는 이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나. I have 이런 건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기 때문에 얘들 전부 다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이 얘기 완뭐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인기 빨이네. 뭐해 놀자 까톡 까톡.
자, I know 뭐 어쩌고저쩌고, I know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얘는 둘중 뭘까? 대시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밑에는 그러면 와. what이겠죠.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됐습니까? 자, 이 said가 타동사란 말이야. 네. 됐습니까? 그리고 say가 좋아하는 형태는 say 대절 좋아한다 그러죠. 어쨌든 say는 대절을 가진단 말이야.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고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말했다. 이게 목적어로 온 거죠. 목적어가 있어. 그 말은 얘가 어떻단 얘기야? 완전하단 말이야. 완전하니까 뭐를 겉만드는 듯? 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듯. 나는 그가 그런 말 그렇게 말에 따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얘는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야. 왜? 지금 얘기하는 얘가 타동사인데.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 의미가 완결돼? 목적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결되는 녀석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녀석을 겉만들어야 되니까 I know what he said는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문장이니, 불완전한 문장이니. 그거 말했다. 문장 아니에요? 문장 아닙니다. 됐습니까? 얘가 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타동사기 때문에,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야, 아니야? 맞죠? 그럼 없으면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와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전해진다. My sister likes chocolate cake. 그래서 뭐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like? 뭐 좋아하니? What은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목이라고 쓴 거야. 그다음에 이제 사용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준다,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에게. So my aunt bought me a bike. 그래서 my aunt가 뭐 했다? 샀죠? whom? 무엇을? So I was a bike. 맞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고모가 나한테, 이모가, 숙모가 나한테 자전거 사줬어. 그래서 난 자전거 샀어. 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콜 AB랑 되게 비슷해 보여. 근데 콜 AB는 A를 B라고 부르니까 A는 B다. 아, 되지만. 고모가 나한테 자전거 사줬다. 그래서 난 자전거다. 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는 사형식이라고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알죠? 좀 이따가 이 다음 과에서 바이크가 일로 왔다. My aunt bought a bike. Mommy. For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옆에 나와 있는 건 목적어 자리에는 막 되게 뭐 어려운 얘기 나는데 명사, 대명사, 동명사 구는 자전거 타는 것을 이 형태로 맞추면 뭐예요? 자전거 타다가 뭐니까? 라이더 바이크인데 동명사라 했어. 그럼 자전거 타는 것 바이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딩 어 바이크. 그다음에 부정사 구래요. 그럼 자전거 타다가 라이더 바이크니까 부정사 구 만들면 바이크. 그럼 명사절이래요. 명사절. 그러면 그가 그런 말 했다. He said so. 그가 그런 말 했다라는 것. He said so. 그가 그런 말 했는지 아닌 안 했는지.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명사절이래. 절은 뭐 있고 주어 동사 있고. 구는 주어 동사는 없고 동사는 있는데 주어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만 길어봤자. 예. 됐습니까? 뭐 경우에 힘이나 her나 뭐 대시 될뭐뭐뭐뭐뭐 댐이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들 대답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I started keeping a diary. 내가 started 했죠? 무엇을? 그렇죠. 일기 쓰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start죠? I started it죠 뭐.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 중에서 뭐라 그런다? 이렇게 생긴 걸 보고는 동명사 덩어리 구라고 한단 말이야. 동명사 구. 됐습니까? 그러면 스타트니까 누구처럼 이 얘기 좀 이따 하겠죠 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1학년 고1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투두 좋아하냐 두잉 좋아하냐 아니면 뭐둘다 상관없냐 뭐 이런 것들 고1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원투 쪽인지 인조이 쪽인지 라이크 쪽인지 트라이 쪽인지. 그러면 she wants to be a judge. she wants is죠. what does she want to do? 이거 뭐라고 한다? 부정사구라고 부른다. 투가 있기 때문에 투 부정사구라고 부릅니다. 투가 없는 동사 원형이면 원형 부정사구라고 부르겠죠. I think that she likes music. 나는 그녀가 음악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다? 명사 절. 그리고 얘를 접속사라고 부르죠. 절이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언제 생각해? 언제 좋아해? 현재 좋아한다고 현재 생각할 수 있어?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의견 말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 힘들어하는 건 뭐냐 하면 누가 얘를 여기에 요 자리에 올 수, 여기에 I want that she likes music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나는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기를 원한다. 그럼 나는 원한다. I want. 그녀가 음악 좋아하는 것, that she likes music. 될것 같죠? 안 된다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자꾸 눈에 익혀야 돼. 누가 대절을 좋아하는지. 그렇습니까? 뭐 대절 좋아하는 건 I believe that she likes. believe도 가능하죠. I believe that she likes music. I guess that she likes music. 나는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추측한다. guess that, 뭐, suppose that, think that, say that, believe that. 이런 것도 that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think, 이런 방법도 있어요. think that, know that, say that, believe that, suppose that, guess that. 이런 식으로 that을 붙여서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모아놓고. 누가 that절을 좋아하는지. want that 아니야 want to죠 want to enjoy 알겠습니까? want a to do tell a to do 선생님 문장의 구조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뭐 a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다 뭐 tell a to do 그래서 문장의 구조란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뭐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 차고겠죠. 그러면 갈비지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갈비지는 갈비지 갈비지는 갈비지 재미없네요. 그렇습니까? 가라지 그래서 뭐 가라지 같은 경우에 뭐 가라지 밴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라지 밴드 그렇죠. 애들이 돈이 없어갖고 연습실을 못 구해서 됐습니까? 연습실을 차고에서 연습했는데 가라지 밴드라고 해도 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가라지에서 시작했죠. 됐습니까?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프레젠트의 여러 가지 뜻 물어보면 3개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3개 이상 말할 수 있도록 선물 빼고 여기선 선물이지만 선물 빼고 세 가지만. 이게 어떤 시로 쓰였을 때 반대말이 A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죠? 어떤 시로 사용됐을 때 반대말이 A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습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려고 했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You are going to meet my cousin. 그 다음에 Tony passed me the ball. I play tennis on weekends. 뭐 on weekends, every weekend 지겹다 그치. 그 다음에 May I ask you 뭐야 도대체 이게 Danny often wrote his long emails. 마이 그래 누굴 바보로 하나? My grandma showed our her old photos. The designer made my address. Okay, 그렇구요. 뭐더할거 없나?
더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의 팬, 뭐 칼질하기죠, 칼질하기. 팬이 그에게 팬레터를 보냈다. 그 여자애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닉은 그의 여동생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새 가방을 보여 주었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요거 수동태 좀 만들어 주세요. 왜?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선생님 막 책을 그대로 안 쓰고 막 창의적으로 막 계속 애들을 괴롭히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생각 들죠? 우리는 색으로의 사과나무를 키운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무슨 시, 과거 시제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 3 사형식 문장의 3형식 전환. 아무래도 오늘 이거 끝날 것 같아요.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전치사, 뭐 to you, 뭐 of you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이때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는 뭐 give, send, tell, lend, show, teach, write 이런 것도 있고, Andrew gave her rose, Andrew gave a rose to her. Andrew가 그녀에게 장미를 줬고요. For는 뭐 make, buy, get, cook. 뭐 여기에다가 위에 있죠, to 쓰는 거에다가 bring 하나 넣어줍니다. Bring A, B, bring B to A. A에게 B를 갖다 주다죠. 근데 get도 get A, B, 뭐 g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 get a good grade 이런 거 말고요. 됐습니까? Get happy 이런 get 말고요. Get me some water 한번 뭐야? Get me some water. 나한테 물좀 갖다 줘이 말이죠. Get me some water. 그렇죠? 다빈이가 집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이랑 다솔이랑은 집에서 많이 듣는 말이고, 초이랑 다빈이랑 규현이 집에서 많이 하는 말이잖아. 아 아닌가? 아 형이 있구나 너. 아, 니가 위 물어봤다. 참, 니 말이었지. 그렇죠. 니들은 get me some water 하고, 요렇게 셋이서 get me some water 하고, 니들은 get me some water를 듣잖아. 물좀 갖다 줘, 임마! 이 말이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뭐, get B for A 쓴다. 그러면서 뭐, bring A, B도 갖다 주는 거고, get A, B도 갖다 주는 건데, 뭐, bring은 그냥 지 옆에 있던 거 갖다 주는 거고, get은 김다솔, 우산 좀 갖고 와. 됐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갖고 오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정성을 다하 돈이 드는. 정성을 다하거나 돈이 들면 for를 쓴다. 됐습니까? My mom made me chicken soup. 엄마가 나한테 치킨 스프 만들어 주셨다. 됐습니까? 닭 싸야 되잖아. 그치. 닭도 사, 돈도 들고. 됐습니까? 막. 더 여름까지 더 더운 날,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나가서 먹자! 뭐, 안 그러세요? 그렇죠? 뭐 곰탕 좀 끓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엄마한테. 그렇죠? 엄마 우리 곰탕 먹자 막 이러고세요. 미쳤나 이러겠죠. 야! 곰탕 끓인 몇 시간씩 불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덥죠. 더운 데가 참고 정성 있어야죠. 오케이. 예? Require? 뭐? 잠깐만.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자, require 아니고요, inquire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Ask inquire는 of를 쓴다. inquire 물어보답니다. require는 요구하답니다. 요구하다. 아, require도 된다. require도 돼, 참. 미안. 지울 게 아니고, inquire를 더 써야 됐네. 미안합니다. 어이, require AB 하면 A에 B를 요구하다고요? inquire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 그리고 참, 이 inquire, require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 이게 물어보단지, 물어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요구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of you? 뭐 이거는 뭐 Can I ask you a favor? 했죠? Can I ask a favor of you? 했죠? 대화 파트에 나왔죠? 마이클 센터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티치 뮤직 메이드 에스크 어드레스 알 거고. 자, 어드레스를 주소란 뜻 말고 전혀 생뚱맞은 뜻이 있으니까 하나 찾아보세요. 조시의 sister, Baltimore redhead. Kate lent me her earphones. 민수 made his brother a paper airplane. 어, 종이 비행기죠. He sometimes asks questions, funny questions. 케빈은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네. 그녀는 우리에게 간식을 좀 가져왔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오영씨. 여러분들 수요일 수업이니까 이제 진도 팍팍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덜 하네요. 월요일 날 수업이었, 월요일 수업인데 막 진도 팍팍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막 점점 진도 나가면 나가시고 이러시면 나중에 눈이 이렇게 세로가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이유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충 설명하는 게 것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뭐하 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오형식 문장인데 명사 1, 2, 3으로 나뉘는 거죠. call A, B, make A 어떤, want A to do. 아 참. 내가 뭘 꼭 얘기해야지 하는데 미안합니다. 고 전 겁니다. 4형식, 3형식 전화해줘. 아이 게이브 썸띵 포 패스 투 마이 프렌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진짜 애완원들을 위하여 나의 친구를 오케이. 그래서 4형식 3형식 전화해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뭐라 그래? 틀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멍청아, 이 문장이 뭔 소리냐? 내가 줬는데 뭘 준 거야? 애완동물용 어떤 물건이죠. 애완동물용 물건을 한번 길어봤자. 예. 그죠? 받은 사람 앞에 뭐 써 있으면 상관없어? 투 써 있으면 상관없는 거야. 어, 기부 뒤에 어떻게 포가 와요, 선생님? 기부 뒤엔 투죠. 멍청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부 뒤에 포 온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 앞에 포가 오면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했던 그 파트 있죠? 사형식의 3형식 전환 파트. 어, 어떤 식으로 공부하지 마라? 자, 기부 뒤에 투. 맥 뒤에 포. 이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핵심은 뭐다? 그 물건을 받는 사람한테 앞에 2가 와야 될 때 2가 있고 4가 와야 될 때 4가 있고 5가 와야 될 때 5가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정확하게 해봐야 돼? 네.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누구에게 그 물건이 전달되는지 끊어읽기 하면 얘는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작게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애완동물용 어떤 물건을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 앞에 여기에 이제 뭐 엉뚱하게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러면 틀리는 거지.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give the end 2인데 얘는 왜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전체 설명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생님의 수업을 요약해버린 애들 있어. give the end 2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고. 받는 사람 앞에 정확한 걸 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통해.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엉뚱하게 막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 뭔가 직접 목적을 길게 만들어 전치사 꿀을 사용해서 뒤에서 꾸미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전 밑줄 맞거나 다음 주 틀린 것을 해놓고 4에다가 밑줄 딱 꽂는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분데 왜 4야 2지 막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전체 내용을 잘 보고 누구에게 그 물건이 보여지는 거라면 2를 하는 거고 가르쳐지는 거2 하는 거고 뭐 누가 구입해갖고 뭘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면 포 쓰는 거고 받는 사람 앞에 정확한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꾸 깜빡깜빡 해야지 얘기하다. 자, 그래서 뭐 목적격 보호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격 보호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 때문에 내가 콜 대표 유형을 하나씩 한 거야. 얘는 콜 AB였고, 얘는 메이크 A 어떤, 뭐 킵 A 어떤, 파인드 A 어떤 이면 뭐였더라? 파인드 A 어떤. 그렇죠. 그런 뜻이라 했죠. 제발 파인드를 찾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인드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에스크도 물어보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요구하다, 요청하다도 있었죠. 예,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라는 거, 뭐 call AB 나왔네요. make AB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거냐? make AB는 무슨 뜻이냐면 A를 B로 만들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make AB는 무조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만 있는 게 아니고. make AB가 A를 B로 만들다. 예를 들어서 뭐좀뭐엄뭐뭐 한석봉 엄마가 그렇죠? 뭐 한석봉 엄마가 뭐 했다? 메이드 했다. 누구를? 석봉이를 뭐로? 명필로. 됐습니까? 뭐 명필과 뭐굿뭐 스크립터 뭐 하면 되겠죠. 뭐 하여튼 글씨 잘 쓰는 사람. 좀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야. 그럼 make AB다. make AB는 A에게 B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한석봉 엄마가 석봉이에게 명필을 만들어 줬다가 아니고 so 한석봉 was a 명필.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식이 아니고 명형식인 거야. 이거 오형식이야. 됐습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make AB라고 무조건 A에게 B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A를 B로 만들다면 그러니까 A는 B가 됐네 면 오형식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뭐 keep it a secret 한 뭐야. keep it a secret 그렇죠. 그거 비밀로 지켜 이 말이니까 so it is a secret. 이것도 구조는 keep AB죠. 명사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keep it cool 한 뭐야. keep it cool 그렇죠. 이번엔 keep A 어떤이고 그것도 오형식인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eave A 어떤 한번 보겠어요. leav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둬.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leave me alone 뭐야. leave me alone 나를 홀로 혼자 나좀 냅둬 이 말이죠. 나 혼자 있게 해줘.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leave me alone. 그렇습니까? 어떤 혼자 있는 뜻이죠.
그래서 my mom calls me sleepyhead. sleepyhead가 뭘것 같아요? 대가리. 잠꾸러기. So I am sleepyhead. 그래서 나는 잠꾸러기다. 아닐 수도 있죠. My mom calls me sleepyhead, but I am not sleepyhead. 내가 왜 잠꾸러기야? 내가 새벽 5시까지 안 자고 있는데. 그니까? 난 그냥 좀 늦게 잘 뿐이야. 막 이러고. 그 다음 날막 오후 2시에 막 일어나고.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열둘, 하나, 둘. 7시간 잤는데 뭐. 그러면 나중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걸립니다. 왜요? 호르몬이 나와야 될 시간에 호르몬이 못 나오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The news made her happy. 그래서 그 소식이 뭐 했다? 메이드 했죠? 누구를? 어떤 상태로? 해석은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피리지만, 여기 해피리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so,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어요. She 그쵸. She was happy thanks to the news니까. 그렇습니까? 이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여기도 so I am sleepy 해든 거죠. 그러니까 so가 들어가는 오형식 계속해서 so 이런 말할 거예요. so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목적어를 마치 뭐로 주어로 목적격 보호를 마치 뭐로 동사로 만들어 쓸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다시 주어하고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관계였는데. 목적어, 아이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관계였는데, 주어랑 동사처럼 되는 거죠. 주어랑 잠, 주격 보호처럼 사용되는 거죠. Gloves keep your hands warm. 장갑이 너의 손을 따뜻하게 지켜준다. So, your hands are warm with the gloves. 장갑을 사용해서 따뜻해진다. 그다음에 뭐, 원,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뭐를 한 번씩 만들어 봐라. Want a to do. Ask A to do, tell A to do, expect A to do, advise A to do, get A to do. 그럼 expect A to do는 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다. 기대하다. 알죠? 그렇죠. 네.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 다음에 get A to do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시키다. 것을 시키다. 됐습니까? get A to do는 A 보고 어떤 동작을 하라고 시키다.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하라고 시키다. 그러니까 get이 아까 전에 뭐 get 어떤이면 2형식 동사야. get a good grade, get 무엇이면 3형식 동사야. get A to do 하면 5형식 동사야. 근데 그게 몇 형식 동사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get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나라고 있습니다. 이걸 스페인 애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스페인이나 뭐 저쪽 애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예나라고 읽겠고요. 미국 애들은 제나라고 읽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나라고 읽는 동네도 있다고 예나. 그러니까 이게 Y로 생각하는 원래 이게 Y였어 이거. 이게 원래 Y야.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자가 여러 민족들이 나눠서 쓰다 보니까 똑같은 글자를 나눠서 쓰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뭐 얘한테 이 소리 나도록 한 거고 다른 애들은 싫은데 나는 이거 Y처럼 쓸 건데 한 거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나라고 읽어도 놀라진 마세요. 됐습니까? 예나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예나가 제나가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원해서 그래서 so I will go, I will come to her party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예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목적격 보호를 찾아 밑줄 거라 so 해서 뭐 했을 때 뒤쪽에 동사 만들 때 쓰이는 녀석을 찾아서 밑줄 거라는 얘기 끄덕이게 하고 나서. 뭐 3번 문장이 여러분들 기분인가요?
A의 3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레이디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 약간 이게 좀 심하잖아. 괜찮아요. 너무 심해요. 신발이 막 굳어가지고 삐걱삐걱거리는데요. 오늘 저 출근할 때 아예 양말 벗고 출근했어. 양말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금 또 쨍하던데? 그 영화 우리 신나겠다. 그 다음에. 자,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했다라는 문장하고, 그 영화는 신났다도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 는 것을 말했 아니네. 자, 그녀가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시켰다가 되는 거죠. 말로 안 되면 시켜야지. 맞습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동사인데 그래도 안 하면 사역 동사로 넘어가겠죠. 넌 어떻게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니? 요렇게. 그다음에 그는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무슨 시제? 우리 근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시제? 다른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6분 만에 할수 있을까? 충분히 할수 있죠. 다 했잖아, 그럼. 됐습니까? 뭐? 할 거는 또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오케이. 두 번째, 원형 부정사라 했어.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시제 일치 관계 없다. 시제 일치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절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동사 원형을 목적격으로 하는 녀석은 뭐랑 뭐가 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시키다 3종 세트. make have let. 됐습니까? 물론 시키다는 아니야. let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냅두다, 허락하다. 근데 소속은 사역동사, 시키다 동사인 거야. 뜻은 허락하답니다. Let me go. 뭐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me가 뭐 하도록? 가도록. 그러니까 집에 가도록 여러분 마음이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my brother made us let. 그래서 my brother가 누가 뭐한 만들었다. 우리가 웃도록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Help는 to do와 do 모두 올수 있다. 뭐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He helped me find my backpack. 그가 내 가방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도 되고, 그가 내 가방 찾는 도와줬다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시각 see, 청각 hear, 촉각 feel. 그 다음에 미각 taste. 그 다음에 후각 smell. 근데 얘들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보다는 좀 이상하니까 잘안 쓰여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냄새 맡다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 냄새 맡다는 게 낌새를 눈치채다는 냄새 맡다도 했지만 이건 그냥 냄새 맡다기 때문에 잘 얘들은 좀 쓰이기 어렵고 많이 쓰이는 건 누가 뭐뭐하 느끼다 누가 뭐뭐하 듣다 누가 뭐뭐하 보다.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창문 열어놓고 많이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밤만 되면 이제 뭐 이제 술 취한 아저씨 노래하 듣기도 하고 그렇죠? 폭주족들 오토바이 타고 시끄럽게 달리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집에 있는데 거미가 내 등을 기어가 느끼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죠. 무슨 막 있는데 갑자기 귀에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 그렇죠? 느끼는 거죠. 거미가 기어가 느끼는 거죠. 됐습니까? 기어가는 것을 느끼고 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뭐뭐 하는 중인이 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뭐 그렇죠. 술 먹고 노래하는 거 있는 아저씨의 목소리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오토바이 타고 미치듯 달리고 있는 놈들을 들을 수도 있고 기어가고 있는 거미를 느낄 수도 있죠. 뭐뭐 하는 중인 것. 그래서 이 얘기는 He felt the building shaking.
자, 하필 빌딩을 썼어. 이건 그냥 명사입니다. ing 붙여서 분사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쉐이크가 무슨 뜻인데?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그 똑같은 흔들리게 하는 거하고 흔들다는 똑같은 겁니다.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돼. 체인지 같은 거야. 체인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돼. 이런 걸 보고 자동사, 타동사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애라고 합니다. 자타공인이야. 미안합니다. 자타 다 되는 애야. 여기서는 흔들리다, 흔들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흔들리다야. 그래서 그가 어떤 건물을 느꼈다? 흔들리고 있는 건물을 느꼈다.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 쳐다봤죠? 얘 쳐다봤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생겼댔어? 그렇죠. Which was가 생겼된 거죠. If at the wedding, which was 흔들리고 있는 건물을 느꼈다. 자, 근데 애들이 얘를 보고 shaking 보고 자꾸 동명사라고 한다.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 그런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자꾸 동명사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됐습니까? 절대로 동명사 아니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잠깐 보고요. 퍼즐 알 거고 뭐 레인드랍스 빗방울이고요. 외투라고 했고요. 숄더 알죠? 숄더 헤드 숄더 니앤토니앤토 그다음에 모터바이클 플라워 그다음에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고치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고치게 했다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에 의해 누가 뭐 되도록 했다? 의자가 고쳐지게 그렇죠. 내 의자가 고쳐지게 했다도 만들어 보세요. 개 똑같이 썼네 완전히 마음 급하다고. 나는 그에 의해 내 의자가 고쳐지게 했다. 그러니까 시제는 과거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거 봤다. 시제는 과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았다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 뭐야 뭐 그녀의 어머니는 설거지하는 그녀를 보았다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뭐, 그래봤자, 뭐. 아, 맞다. 니들 시험도 있었구나.